아잉, 누다 이거 봐. 누구야? 누구? 여기 이거 누구야? 볼 하르방. 혼자 없어요. 이거 봐봐. 이거 뭐예요? 저거는 하귤이야, 하귤. 여름귤. 여름귤. 지금 저희는 제주도에 또 왔습니다. 왜 또 왔죠? 저희 한 달 살다 갈 거예요. 맞아요. 오늘부터 저희 4주간 제주도에서 살 겁니다. 시작! 자,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한 달 살기가 시작될지 오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같이 가보시죠. 제주도 너무 자주 온 것 같아, 그지? 근데 우리가 한 달 살기라는데 짐이 왜 이렇게 조금인가요?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그 캐리어를 다 끌고 다니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차도 렌트 비용보다는 저희 차를 보내는 탁송이라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돼서 탁송을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차 안에다가 저희 짐을 다 때려 박아 넣었죠.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주차장 가서 저희 차를 찾으러 갈 겁니다. 비용이 얼마 정도였죠? 34만원, 34만원이었나? 왕복해서 68만원? 70만원이 좀 안 됐어요. 그럼 괜찮지. 저희 집까지 와서 차를 가져가고 제주공항 주차장에 놔두고 그리고 제주도 올 때는 또 제주공항에서 가져가신 다음에 저희 다음날 저희 집 앞에 또 갖다 주시고 왕복 비용이 그거예요. 나야겠다. 인? 아니야, 잘 있어. 누다야, 이제 우리 빠방 타고서 맘마 먹고 새로운 집에 갈 거야. 거기서 누다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. 장난감도 갖고 놀 수 있고? 장난감도 갖고 놀 수 있지? 비도도. 누다야, 누구야 이거? 누구 차야? 우리 차. 불러봐, 빠방이. 빠방아! 대답했다. 자, 드디어 짐을 다 싣고 차에 탔습니다. 이제 먼저 밥부터 먹으러 갈 거예요. 배고프니까. 일단은 저희 제주 한 달 살기에는 일주일마다 숙소가 바뀌어요. 그렇죠?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영상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 숙소가 별로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 한 달 내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제 매주 바꾸고 그리고 제주가 은근히 커요. 그래서 이 스팟별로 해서 숙소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 먼저 제 눈썹 눈썹 문신 했습니다. 3일 됐어요 저도.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지금 육아휴직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주간 시작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스케줄은 일단은 점심을 먹고 여러분께 첫째 주 숙소를 보여드리고 이제 짐을 좀 풀고 그 안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여독을 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착했는데 역시나 자고 있어요. 피곤할 거예요, 그죠? 가 일어날 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좀 쉬고 있겠습니다. 좀 이따 만나요. A few moments later. 아이고 잘 잤어. 아이고 잘 잤어. 내려서 밥 먹을까? 멍멍. 멍멍이도 제주도 왔다. 누다 여기 어디 기억나? 여기 누다 완전 아기 때 와서 밥 먹었던 곳인데. 냄새. 무슨 탄 냄새 나지? 후가 엄청 예민해. 아까 택시 탔을 때 자기 짐 싣고 있었잖아. 그때 택시 타자마자 막 이러는 거야. 왜냐면 지난번에 주황색 택시 탔는데 타자마자 그 특유의 택시 냄새가 났더니 냄새나 냄새나. 자, 오늘은 냄새 안 난다 오늘은 이러더라. 여기 타자 있어. 타자. 그러네. 사자 있네. 사자 맞아? 햇님인 것 같은데? 사자인 것 같은데? 사자 같기도 하다. 햇님인 것 같은데? 햇님이요? 이거 반짝 작은 별 할 때 하는 거잖아. 별이랑 옆에 있는 햇님 같아요. 맞아? 이야, 맛있겠다.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전복죽이랑 물에. 누나, 우리 이거 밥 먹고 꿍꿍꿍 뛸 수 있는 집으로 가자. 알았지? 점프. 응, 점프도 할 수 있어 집에서. 드디어 도착했다. 누다 응가다 또 기러기 갈고 가다. 집에 가서 갈면 돼. 응가했어? 응. 잘했어.
아빠만 복귀 슬쩍? 응. 안 했구만 뭐 기적. 이제 할 것 같은가 보다. 응가 할 것 같아? 가서 응가하자 그럼. 저 새로운 집 가보자. 가보자. 어딜까? 우리의 새 집이 어딜까 루다야? 당랑감도 구보다. 잘난 감도 있나 보자. 알았어 가자. 엄마 아빠랑 없을 건데 어떡하지? 바닥바닥 소리 재밌다. 어, 이 돌소리가 바삭바삭 소리 난데. 우와 여기 봐. 아 좋아. 잔디가 이렇게 깔려있어. 들어가 보다. 들어가 볼까? 야 여기 이렇게도 있네. 운치 있구만. 가자. 어 이거 봐. 엄청 큰 트램폴린 있어. 어디? 이거 봐. 이 트램폴린 엄청 커. 파타지 올라가야 돼? 여기 신발 벗어야 되는 것 같은데? 일로 와 아빠가 벗겨줄게. 일로 와. 맨발로 걸을까? 양말 벗을까? 어. 양말도 벗고. 야 완전 루다 자연인 다 됐네 이제. 아, 맨발로 걷는 거 봐. 자연인 다 됐어. 너 잘한다. 점프 점프. 아빠도 뛸까? 안 돼. 왜? 아빠 같이 하자. 재밌어 보이는데? 안 돼. 한 번만. 안 돼. 한 번. 안 돼. 치사해. 뛰면 안 되는데. 뛰면 안 돼. 옆에 구경만 해? 어. 알았어. 점프하지 마. 점프 안 하잖아. 들어가. 점프 안 하잖아. 들어가. 나가 아니야. 여보, 점프하지 마. 점프하지 마. 침 엄청 흘렸네. 와. 딱 살기 좋은 집이네. 어? 장난감 없나 봐. 어? 장난감 없나 봐. 무슨 장난감? 여 장난감. 장난감 장하죠? 어. 장난감 없어. 화장실에 여기 벽이 이렇게 돼 있네. 제주 느낌. 어 여기도 봐봐. 이걸 살렸어. 아, 이 돌벽을 살렸구나. 이 새로운 집은 저희 집에 맞게 다 현지화 시켜놨습니다. 루다 이거 뭐야? 쓰레기통. 쓰레기통이야? 응. 아니야. 응가하는 곳이. 맞아요. 응가하는 곳이에요. 어린이집을 이제 한 달 동안 안 가잖아요. 이 기회에 배변 훈련을 좀 성공을 시키고 가려고요. 왜냐면 어린이집 가면은 우리가 계속 케어할 수 없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지. 또 우리가 또 유용하게 갖고 온 게? 이거. 발판. 세면대가 높으니까 아이들 발판 다 필요하잖아요. 집에 있잖아요, 저희도. 근데 그걸 들고 올 순 없으니 접히는 걸 가져왔지. 뭐 해주다? 세균이 없나? 보게. 아, 세균에, 손바닥에 세균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? 응. 없네. 아까 아빠랑 손 씻어서 없지? 갖고 온 게 또 여름이니까 모기장. 아, 그치. 모기장. 모기장 갖고 온 거 또. 보냉백. 이제, 왜냐면. 이게 보냉백이죠? 어, 바닷가에 계속 갈 거잖아. 그럴 때 이제 루다 간식이랑 이런 것들 챙겨야 되니까 꼭 보냉백은 필요하지. 엄마 몇개 빵 먹고 갈까? 누구세요? 안에 계세요? 열어볼까? 슝, 앙. 아무도 없네? 이불이랑 비계 친구가 있잖아. 잘 거야, 루다? 루다 잘 거야? 안 될 건데? 그냥 쉴 건데? 그냥 쉴 거야? 응. 그럼 쉬고 있어? 아빠 가야지? 나 가야지? 나 가. 웨이! 루다야. 어. 너 밥도 안 먹으면서 지금 과자 달라고 하는 거야? 어. 혼자. 딱 세 개만. 어. 밥 잘 먹을 수 있어? 어. 약속했다. 딱 세 개. 자. 하나, 둘. 마지막 한 개. 하나 더. 엄청 눈치, 네. 엄청 눈치 보네. 이거 누가 이렇게 뜯어낸 거냐? 난 모르겠는데? 이거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겠지? 이거 맞아. 가자. 누나 잡아라. 과일 따도 가자. 어, 과일 사러 가자. 렛츠고! 점프, 점프, 점프,
안 보. 나 간다. 엄마한테 빼달라 그래. 엄마 해도 돼요. 안도매도 있구만. 한국 같은데. 우와 누다 장옥 되게 많이 봤다. 이거. 이거 뭐야? 뻥튀기. 뻥튀기. 누다 뻥튀기 좋아하죠? 가면서 뻥튀기 몇 개 먹을까? 좋아. 이거다. 하나만. 하나만. 두 개 주게? 딱 두 개까지만 먹어. 끝. 맛있어? 응. 오물오물 잘 먹네. 얼굴도 동그랗고 과자도 동그랗고. 아이고. 거의 교통사고급으로 꺾였는데 괜찮아? 괜찮아 이제. 미안해 여기 턱이 엄청 낮았는데 걸리네 이게. 고마워. 자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이루다 씨. 이루다, 아빠가 부르면? 유다야, 아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? 아빠 태권도 한 번만 보여주라. 아빠 루다 태권도 하는 거 너무 보고 싶어. 잠깐만, 이거 붙이고. 알았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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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보고 배웠어, 루다? 아빠 보고도. 아빠가 알려줬어? 태권도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태권도 태권도 오, 오 잘한다. 오 잘하는데. 태권도. 자 봐봐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. 야 이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. 야 이루다 한번 태권도. 너무 센데. 야 이루다 엄마 누다 옆 누다 아빠 나간다. 누다 아빠 안 좋고 엄마 좋다 그랬지? 응. 아빠도 아빠. 그리고 엄마는? 안 아빠. 아빠가 나쁘다는 게 아까 나쁜 사람인 척 한 거였지. 아빠 삐져서 나간다. 잘 있어. 누다 아빠 갈게. 응. 누다 진짜 아빠 간다? 그래. 표정이랑 말투 뭔데? 이거 내 아니야?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밥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오려고 했어요. 자 이렇습니다. 야, 야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비행기도 오래 타고 운전도 많이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. 그리고 또 이 에어비앤비가 좀 마을에 있어가지고 번화가가 아니라 그래서 좀 조용하고 좋네요. 나 아빠 간다. 안 나빠? 뽀뽀. 자 이제 저희는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. 나가서 사먹을 수도 있는데 제주 한 달 살기니까 그래도 해먹는 게 낫는 것 같아서. 그치 맨날 사먹을 수도 없고. 밥 먹어. 알았어. 아침이잖아. 뭐 아침이야. 지금 밤 8시가 넘었는데.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희 첫 제주 한 달 살기 첫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더욱 재밌는 영상이 펼쳐질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루다 안녕. 밥 먹고 있어가지고요. 아, 알겠어요. 밥 맛있게 드세요. 여기. 우와 이거 봐. 초록초록해. 어디? 여기 봐 잔디. 여기 돌 많이 있어서 알아있을 텐데. 아니야.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면 괜찮아. 시작! 점프 점프 점프. 어이구 잘해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여기 걸어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. 잘한다. 여기 놔서 좋아요? 새집 좋아요? 응.